이런 음식 처음 먹어봅니다. 된장찌개도. 아, 안 해드셨어요? 아니 뭐 고기 아니면 뭐 웬만하면 라면. 음식 중에는 다 일회용만 드셨잖아. 농식품만. 응. 해 먹어야죠. 아, 이거 날로 진짜 제가 샀지만 기가 막히다. 오, 말도 맛있다. 해야지. 소금은 아직 안 넣어가지고. 어우, 맛있다. 어우, 매워. 마늘 맵다. 아직 더 익어야 되네요. 야, 그거 진짜 요거하고 은박지만 딱히는 거. 다른 말 하면 이걸로 이렇게 해도 안 버리네. 괜찮네. 기름 흘러가지고 갈비살이 이게 지금 미국도 아니라 맛이 없는 건데 좀 맛있는 거 사다가 가면 진짜 맛있겠어요. 갈비살 맛있는데? 네, 그것도 맛있는데. 아, 그래도 좋은 고기 사다가 가면은. 고기가 안 들어갈 줄 알았죠. 들어가네. 저녁에 그렇게 먹고 아침에 먹고. 마늘에 아려.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야, 요쪽 표정은 그러네. 죄송합니다. 비도 한두 방울 맞으면서. 근데 좋은데요, 나는? 아니, 그 낚시를 하시는데 고기 잡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. 전 한 2-3일 해가지고 딱 터지면 2만원 경 올라오네. 이유가. 그러니까 그 맛에 하신. 진짜 걸리고 가지고 제대로 한 거는 2만원 거 막 올라오니까. 저거 팔면 돈 된다면서요? 빙어탕, 그, 김남부가 주문해가지고, 주문받아서, 어, 찾았어요. 그러면, 네, 가져다 주세요. 해가지고. 아. 얼마나 벌었겠다고, 진짜. 하루 일당 나오지 않나요, 그래도? 이거야, 지금. 하루 일당이 나와? 아니, 안 될걸, 이건 안 될걸요? 장어 같은 거 나오면. 장어 아니고, 빙어탕, 말한 거는, 2-30만원 정도 하죠. 나도 버틸 건데. 빙어 2만원 거야? 네. 얼마나 나와? 열문을 본 건. 아까 정서 오지는 분이. 탕까지 끓여서 87cm. 네. 가봤다고? 네. 오늘? 어저께? 응. 너무 여름이야. 어, 냄새 안 나네, 고기 생각보다. 처음엔 나는 것 같더니. 아, 육각을 펴고 잘 것도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, 이거. 어차피 고기 은박지에 겁먹는 사람 많으니까. 식당에서도 하잖아요. 그치? 마늘을 뒤집어가지고. 반대편 아니거니까, 포기하 돼. 흑마늘, 국산마늘 진짜 맛있더라고요, 그거 먹으면. 단맛 나고. 이거 중국산 같아. 이거 좀 아려요. 아, 여기 행이버섯이 맛있네. 와. 한정 것도 제일 잘 먹는 것 같아. 경출형이 요리는 잘해요. 응. 저 그래도 병철이 형한테 요리 잘한다고 인정받았어요. 당연히 잘하죠. 내가 하면 안 해버리라고. 심심해서 그렇게. 그거는 근데 내가 못 먹으니까. 내가 뭐 하면 안 하시라고. 그래. 소스나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, 근데 어쩜 이렇게 매운 거 못 먹어? 아, 제가 아팠어요. 아프고 나가지고 혀에 문제가 있어갖고. 근데 마늘은 괜찮아요? 예? 네? 마늘 안 먹잖아요, 그래서.
근데 마늘 이제 구우면 맛있죠, 구우면. 양파, 마늘, 파 이런 거는 구우면 만, 그 사갈이잖아요, 그런 게. 좀 더 많이 먹은데 이것도 밥 많이 먹었다. 근데 우리는 딴 거보다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. 맛있다. 아, 이거 균 한번 보러 가야지.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맛있어. 오, 바람, 바람, 바람. 야, 요런 바람 부는 데서 그냥 소고기고 먹고 된장찌개에다가 그냥, 맛있어요. 화목난로. 네, 얼굴 가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소리가 와. 아, 이거 빨리 걷어야겠는데 오늘 태풍 진짜 올려나? 지난가 또 뒤에 바람 아니에요? 그런가요? 태풍이 왔어 이제? 여기다가. 계란후라이도 해도 되고 만두도 해도 자겠다, 다 되겠다. 기름 올려갖고 감성도 있고. 네. 워낙 뜨거워서 열, 불 조절을 못하니까 계란 해가지고 눌러붙으면 콜 깔아서도 그건 좀 불안한데 그래서. 아, 그러긴 하겠네요. 딱 달라붙는 철판을 올려가지고 프라이팬 같은 거 사각팬 같은 거나 그렇게 써야겠네. 어, 맛있어.